한동안 온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지내왔는데요. 이를 외면하고 자기 뱃속만 채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는데요. 이번 단속에는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 사료 원료를 쌓아놓은 야적장입니다. 장비차가 지나갈 때마다 뽀얗게 먼지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임시 칸막이를 쳐야 하지만 무방비 상태입니다. 석탄을 가공한 고체 연료 포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장입니다. 방진막이 없는 장비에서 뿌연 석탄 가루가 올라옵니다. 날린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 공장 곳곳에 신발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날린 먼지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환경부 단속 결과 사업장 47곳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등 위반 행위 54건이 적발됐습니다. 드론까지 시범 투입돼 단속이 펼쳐진 평택 당진 지역은 산업단지와 항만시설이 밀집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입니다. 지역 내 미세먼지 그 농도가 전국 평균을 상당히 웃돌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인근에 있는 사업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폐유가 담긴 드럼통을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그냥 태워버리거나 수치를 만들면서 배관이 부식돼 연기가 새는데도 방치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위반 행위가 엄중한 업체는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